여름 성수기에 이어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까지 저가항공사 LCC 업계가 분주한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그러나 9월부터 상승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에 LCC 수요 고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유커 모시기 경쟁에서 대형 항공사에 비해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성우 기자입니다.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대형 항공사들보다 빠른 탑승객 회복 속도를 보이는 저가 항공사들. 그러나 최근 6주 연속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유류 할증료도 덩달아 올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국제 유가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9월부터는 이전보다 3단계 오른 11단계가 적용됩니다. 모든 국내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가 40%가량 오르는데 가격 상승에 직격탄은 LCC가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광성 수요보다 상용성 수요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에 대한 승객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보다 낮다. 이 얘기가 있겠죠. 대형 항공사는 출장 승객, 화물기 등 흔들리지 않는 수요가 있고 LCC에 비해 승객들이 가격에 느끼는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분위기와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단체 여행객, 유커들의 비행길이 6년 만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LCC의 경우 그 수혜 폭이 대형 항공사에 비해 크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은 중국 지역이 전체적으로 오픈스카이 지역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항공 협정을 확보한 그런 항공사가 우선 취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풀서비스 캐리어의 베네핏이 훨씬 큰 거죠. 자유여행 지역이 아닌 중국의 특성상 국토부로부터 LCC보다 월등히 많은 운수권을 배분받은 대형 항공사들의 수혜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중국 운항 편이 주 120회가 넘는데 LCC 중 가장 많은 중국 노선 운수권을 보유한 제주항공은 주 40회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는 등 더욱 큰 날갯짓을 준비하는 LCC 업계. 유류 할증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이겨내고 9월에도 성장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성우입니다.